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괴물계 SCP들의 사기적인 능력들, 하나쯤은 가지고 싶은 매력적인 능력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괴물계 SCP들의 능력보다 더 매력적이고 화끈한 능력을 자랑하는 존재들이 있었으니, 말 그대로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 부르거나 혹은 세계 수준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존재인 신계 SCP들이랍니다. 오늘은 SCP 탑 시리즈 2탄, 가장 탐나는 능력을 가진 신계 SCP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신급 능력을 가진 SCP 중 사실 가장 신이라고 하기엔 의심스럽지만 자신을 스스로 우주의 창조자라 말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SCP-343 신인데요. 343은 자신이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전능한 능력을 보여준 적은 없으며, 특히 681을 만났을 때 내 권능이 아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재단 직원들에게 SCP들의 정보를 묻고 다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지전능한 완벽한 신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가령 수많은 신들 중 한 명이라거나 혹은 불완전한 상태의 신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신이 아닌 그저 신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존재일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43은 강력한 능력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완전 정신 지배 능력. 343의 완전 정신 지배 능력은 035의 강력한 세뇌 능력을 가볍게 뛰어넘는 능력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은 물론 정신지배를 당하는 당사자가 스스로 정신지배를 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강력함을 자랑한답니다. 먼저 343의 얼굴은 보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른 모습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자신을 쳐다보는 대상이 가장 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는 정신지배의 일부로 보이며, 또한 분명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안전등급을 부여받은 것부터 343이 요청하는 물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등 이미 많은 수의 재단 요원과 박사들이 343의 능력에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지어 평의의 의원들의 정신마저도 지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는 사실. 게다가 343의 정체에 의심을 품은 비박사의 존재를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람 한 명쯤은 원래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게 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스스로를 우주의 창조자라 주장하는 SCP-343. 하지만 그 우주를 지배하고 다니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SCP-426 하나델자입니다. 426은 주위의 대상들을 자신과 동일화시키는 능력을 이용해 이미 43,515개의 우주를 지배한 우주적 존재인데요. 426의 완전 동일화 능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저 426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426을 1인칭으로 표현하게 되는가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426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답니다. 이때 426은 동일화된 자들의 모든 생각과 지식까지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상태로 며칠이 더 지나면 426의 동일화 능력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426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이렇게 426은 아주 손쉽게 우주를 통째로 자신으로 만들어 온 것이랍니다. 즉 426의 능력을 가지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우주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 사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토스터에 강림한 현재도 426의 동일한 능력은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네요. 수많은 SCP들의 능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인정받는 현실 조정 능력. 현실 조정 능력은 말 그대로 현실 세계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되살리거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등 비현실적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인데요. 사실 SCP-3063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파리의 모습이나 소원의 대가로 생명을 가져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설 속에 등장하는 대악마 중 한 명인 바알제붑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3063이 바로 몇 안 되는 현실 조정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현실 조정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3063의 능력을 가지기만 한다면 돈, 사랑, 명예 이런 건 그냥 가볍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냥 간단하게 평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현실에 존재하는 무엇이든 소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가장 신에 가까운 능력인 것. 하지만 3063의 능력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기나긴 쿨타임. 2376일, 6년 6개월마다 능력을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령 100살을 기준으로 쿨타임이 돌아올 때마다 사용한다고 해도 평생 15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가장 탐나는 신계 SCP들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가장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